오랜만에 3버튼 한 벌짜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몸이 5kg 정도 빠졌답니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크지요. 허리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상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팔도 소매장도 크고 어깨도 크고 품도 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의는 지금 이렇게 줄일 거고요. 복잡하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가지고 지금 상의를 할 건데요. 상의는 먼저 표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이는 거. 어깨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소매산만 표시하면 돼요. 소매산하고 어깨 이동선, 소매 이동선, 소매가 얼마나 이동되었나, 반인치 이동되었나. 보니까 반인치 이동됐죠. 어떻게 저쪽은 이동됐는데 이쪽은 이동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밑단은 한 1인치 반 정도나 줄이고요. 밑단은 품이 보니까 품이 밑에가 크더라고요. 연대중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 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옷을 재일 때에 눈으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눈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머리가 영리하지 않아도 그냥 하다 보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장을 먼저 해야 되나 소매를 먼저 해야 되나. 기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기장 조정. 근데 3버튼인데 기장 이게 주머니가 또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줄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금 덜 줄일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훨씬 더 폼이 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딸랑 한번 보기 싫습니다. 뜯을 때겐 카메라 찍히고 있네. 뜯을 때도 요령이 좀 필요해요. 자를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지금. 줄여주면 1인치 반, 한 2인치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줄여야 될것 같아요. 시접을 2인치를 남겨놓고 잘라버릴 거니까요. 이 나머지 한 2개 세면서 지금 이쪽이 앞쪽이잖아요. 지금 동그란 쪽 말고요. 앞쪽을 이렇게 대보면 똑같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대로 잘라내면 되겠죠? 두 개를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어요. 잘안 잘라지니까, 한 개씩.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시적 이인치만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근데 미리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이 앞판을 박을 때에 곡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리서. 요것은 그래도 하기 좋은데요. 곡선을 먼저 만들어주면은 박기가 좋아요. 이거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 다릴 때 있잖아요. 고로시라고 하는데, 안마의 고로시라고 하는데, 이 곡선이 안 나옵니다. 박을 때도 잘 박아야 됩니다. 미리서. 이건 똑같이 놓고, 이렇게. 이것은 거의 다 맞잖아요.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대로 5mm를 딱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곡선이 그대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떼어내야 되겠죠, 소매를. 이 기장은 요 위로 줄일 겁니다. 소매 기장을 위쪽으로. 밑에서 줄이는 게 아니고. 밑에서 줄이면은 단추도 이렇게 있고, 단추 구멍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줄이면은 몇십 단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위쪽으로, 어차피 뜯을 거니까. 위쪽으로 해서 줄이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걸 개싱이라 그래요. 개싱 지금 몸판하고 붙어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재단하기 전에 이거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개싱이 땡긴다든가 안에서 남는다든가 그러면 복잡합니다. 수정하려면 싹 뜯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걸로 그냥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재단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싹 다려주겠습니다.
이거 주고요. 이거 받고. 여기서 보면은 상동 치수를 이쪽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동 치수를 가슴둘레. 접어가지고 이인줄 잡았을 때 자연스러운 선을, 곡선을 자연스럽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 반인치만 크게. 나중에 이제 여기는, 우라는 여기를 좀 찝어져 보면 됩니다. 암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재단할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신경을 써가지고. 위하고 아래하고 잘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잘 맞추고요. 여기서 지금 1인치 줄였잖아요. 상봉을 1인치 줄였으면 전체적으로 2인치를 줄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곡선이 잘 나와야 돼요, 곡선이. 줄였어도 곡선은 잘 나온 편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동선이, 선 이동선이 여기니까 이렇게 놓고, 지금 이 줄이는 선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걸 이동선에다 놔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곡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곡선이 잘 나와야 돼요. 줄인다고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얼마큼 줄인다고. 어깨가 이만큼 날아가는 거죠, 지금. 길이가 한 1.5cm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줄였는데, 여기서 1인치를 줄였는데, 여기를 쳐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최대한 좀 살려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쪽으로 쳐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박았으니까 일단 못 움직이게 미싱으로 먼저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표시해놓은 놈 빼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눌러놓은 놈 이것만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개싱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않게끔 미싱으로 한번 박아주면 됩니다. 뒷판은 우라가 없으니까 오바크로 한번 쳐가지고 한번 박아줬거든요. 뒷판은 가늘대기 쭉 늘려져야 됩니다.
잘 다려놔도 나중에 보면 가죽이 웁니다. 찌글찌글하니 잘 다려도. 그래서 늘려주는 거예요. 집을 냅니다. 하나를 다 하면은 너무 두꺼워서 표시 납니다. 반만.
그러면은 야물을 지어서 서면만 달면 되는데 야물이 얼마나 나오나 보겠습니다. 아, 테이프를 안 붙였는데 야물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야물 사이즈가 얼마인지 봐야 소매를 만들 거 아닙니까? 10반 정도 될것 같은데. 10인치 반. 이 정상입니다, 정상. 이거 이제 소매만 달면 되는 거죠, 이거는. 10인치 반이니까. 소매를 1인치를 줄일 거잖아요. 반인치 정도. 똑같이 놓고, 이 정도 줄일 거니까, 부실해야 됩니다. 소매 단위잖아요. 이만큼 줄일 거니까. 이제 대충 그리고 뭐 잘라져 나갈 양이 손에 줄이는 만큼
줄이는 만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손에 부리가 매듭진가 보겠습니다. 5인치 반이네요. 그러면 거의 안 줄여도 됩니다. 손에 부리는. 줄일 때는. 이쪽은 안 쳐내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라인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매를 암호로 줄인 만큼, 상동을 줄인 만큼 암호를 줄여줘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는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질 양이 이 정도예요. 잘라볼게요. 이거 쓸 때 소매 활동도 크더라고요. 이렇게 쳤으면 얘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운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소매가 울어요. 이렇게 좀 곡선이 잡혀야죠. 이 손의 암호를 파카링을 잡아야 되는데 손으로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크라지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배워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는 좀 어렵겠죠. 한 번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연습을 몇 번 해가지고 하다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1.5cm 1인치 반이나 2인치 정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크라지 넓은 쪽 있죠? 넓은 쪽을 앞쪽으로 대고 이렇게
여기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저기. 남들이. 이게, 그러니까, 화칼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 이게 저기. 이 부분이. 이게 300원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만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러셨고, 약간만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화칼이 넣어줍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세게 들어가는 게 좀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는다. 여기서는 땡기면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이게 밑에 채 접히면 안 되겠죠. 그게 감각인데 그게 좀 어려워요. 접히지 않게끔 최대한 땡기면서 접히지만 않을 정도만 땡겨주면은 파카링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파카링이 약간만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막가지 좀 긴데 막가지 좀 긴데 길었으니까 이거 여기도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지금 이 부분 여기에서 몇 가지 여기서 여기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접히지만 않을 정도로. 좀 어렵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이 일에 시간을 지금 엄청 줄이는 거잖아요. 그만하면. 여기는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아까 10인치 반이었죠. 11인치 반이었나 10인치 반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잡혔나 크나 저기나. 10인치 반만 나와주면 좋은데요. 클 수도 있습니다. 10인치 반, 정확하게 10인치 반인데요. 이게 다리면 이제 또 주름 펴서 쫙 다리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파카링을 하면서 소매를 달면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좀 다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박으면 훨씬 더 낫겠죠, 미리. 소매를 먼저 달기 전에 핀으로 한번 꼽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달기가 좋아요. 일단 소매 산을 맞추고요. 소매 이동선이 반인치 정도 됐는데
거의 맞네요. 아까 한쪽은 맞고 한쪽은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손의 이동선을 재봉선에다 맞추겠습니다. 그냥. 몸판 돌아가는 선하고 손의 암홀 돌아가는 선하고 재단을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손해가 옵니다. 이 선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딱 맞아떨어져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매를 달아도 될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암마이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오라를 이렇게 했을 때 오라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다 떼게 되니까,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번에 미리서 이 작업을 해놨잖아요. 여기를 동그랗게 돌리려고. 그래서 박아보겠습니다. 여기 박을 때에 좀 신경 써서 박아야 되고 정확하게. 여기를 정확하게 안 박아놓으면 나중에 아이롱으로 이걸 고르시라 그러는데, 앞마이 고르시라 그러는데요. 앞에 마이를 아무리 잘 다려도 조금만 틀어지게 박아놓으면 잘 안 됩니다. 고르시라도. 정확하게 천천히. 2cm 정도 박아놓고 끝은 당겨주고 밑은 밀어넣어주고 밑에는 당기고 위에는 이어주고 접어놨죠. 이렇게 바늘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박습니다. 박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 선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거하고 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박아주는 거죠. 반대편이 이 작은 선하고 이 선하고 이거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번에는 밑에는 당겨주고 위에는 이어주고
그러니까 암마이만 보시를 해가지고 딱 하면 끝입니다. 완성되는 거지만. 암마에 고르시 할 때는요, 만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미리서 미리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줘야만이 얘가 잘 나옵니다. 제대로 나왔다 싶으면 꽉 눌러주면 됩니다. 이 곡선이 아주 이쁘게 나와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